중추신경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러한 목 부위에 어떤 충격이 가해져서 목뼈의 골절 또는 목 디스크 또는 경추신경이 손상되면 팔과 어깨 그리고 손에 마비, 통증, 감각 이상 등의 이상 증상과 심할 경우에는 하반신 마비 또는 전신 마비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머리 지지대가 안전띠나 에어백과 마찬가지로 차량에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는 인식 자체가 부족하다는 사실. 그렇죠. 넘버원 제작진은 만남의 광장에 나가 운전자들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신경 안 쓰죠? 혹시 목 지지대 역할을 아시나요? 기능? 모르겠네요. 아, 잘 모르겠네요. 목 받침. 그냥 뭐 받쳐주는 거 아닌가요? 뒤에 이제 받치기 편하라고 보고밖에 안. 이날 제작진이 만나본 25명의 운전자 중 머리 지지대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했고, 또한 국내의 한 자동차 안전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운전자의 80%가 머리 지지대의 위치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야, 이거 중요한 건데. 실제로 지난 2006년 7월 함께 차를 타고 가다 가벼운 추돌사고를 당했던 부부가 있었는데, 머리 지지대를 제대로 설치했던 아내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상만 입었던 반면, 머리 지지대를 잘못 장착했던 남편은 목뼈 골절로 인한 하반신 마비를 당했던 만큼 머리 지지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네요. 자, 그렇다면 머리 지지대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머리 지지대를 올바르게 장착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바로 머리 지지대의 높이와 간격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목의 꺾임을 잡아주고 목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안전장치인 머리지대가 제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머리지대의 높이는 탑승객의 귀나 눈 부분이 머리지대의 중앙 부분에 오는 정도가 가장 좋고, 머리지대와 머리 뒷부분의 간격은 4cm 미만으로 좁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실제 이러한 안전 규격에 맞게 장착된 머리 지지대는 운전자의 부상을 예방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마찬가지로 시속 16km의 속도로 달려가는 간이 차량, 그리고 충돌. 역시 충격에 의해 운전자의 머리가 앞뒤로 움직이긴 했지만, 머리 지지대에 뒷머리를 부딪히며 이내 중심을 잡는 더미의 머리. 초고속 카메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머리 지지대가 운전자의 목과 뒷머리를 받쳐줌으로써 목이 뒤로 꺾이지 않았고, 이때 더미의 목이 받는 충격량은 11뉴턴으로 실험 결과 머리 지지대만 올바르게 장착해도 목이 받는 충격량을 무려 3분의 1 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사실. 머리 지지대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장착, 조절해야 되는 이유, 이제 확실히 하셨습니까? 자, 그럼 사고 발생 시 목 부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행 전 안전벨트를 하는 것은 물론 머리 지지대가 올바르게 조절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자동차의 시트가 너무 눕혀져 있어도 사고 시 탑승자의 목이 들리거나 꺾이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시트를 100에서 110도의 각도로 세우고 앉는 것이 안전합니다. 100에서 110도요? 또한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머리 지지대의 높이와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차량을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며, 또한 부상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머리 지지대의 올바른 사용, 안락함을 위한 선택이 아닌 안전을 위한 필수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끊임없이 일어난 무시무시한 사고들. 그 사고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위기탈출 넘버원이 나섰다. 뭐야? 산업 현장인 현대판 스크루지 위험한 황회장. 황회장입니다. 이른 아침
당당한 발걸음으로 어디론가 향하는 이 남자. 어, 멋진데요? 그의 정체는 누구죠? 바로 대한민국 대표 청년 백수 백수호 씨. 오늘따라 당당한 눈빛에 굳게 담은 입술. 거기다 매우 신경 쓴 듯한 머리 모양이 돋보이는데. 어, 2대8. 거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 바로 백수 생활 5년 만에 드디어 첫 취직을 했기 때문. 취직했구나. 마치 나라를 구한 장군이라도 된 듯 가슴속 깊이 감동이 물결처럼 밀려오는데. 늦질 않았겠지? 하지만 감격의 기쁨도 잠시. 첫 출근부터 지각할 위기에 놓인 수호 씨. 서둘러 엘리베이터 버튼을 영거푸 눌러보지만. 다급한 수호 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엘리베이터 속도는 여유롭기만 하고. 미치겠다, 미치겠다. 수호 씨의 속은 타들어가는데 드디어 기다리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서둘러 안으로 올라타는 수호 씨. 닫혀라, 닫혀라. 닫혀. 바로 그때 이제 막 출근하는 황 회장의 모습이 보이고. 잠깐! 기다려! 야! 야! 하지만 그가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려없는 수호 씨. 지각을 면하고자 못 본 척 문을 닫아버리는데. 마음 한켠에 살짝 미안함이 들긴 했지만 남 걱정 때문에 어렵게 취직한 첫날부터 지각할 수는 없는 누나. 엘리베이터가 열리자마자 쏜살같이 사무실로 달려가는 수호 씨. 드디어 무사히 도착하고.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백수호입니다. 이야, 이거 공기가 아주 바짝 들었는데. 반가워, 수호 씨. 오늘부터 현장 업무 파악해야 하니까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와요. 아, 참, 회장님 오실 시간이니까 서둘러요.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이 오신다는 얘기에 살짝 긴장이 되는데. 수호 씨가 사라지고 그제야 출근하는 황 회장.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 못해. 안녕이야, 집부터.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 아침부터 웬 인정머리 없는 자식이 와서. 아, 그냥 다. 아, 됐고. 야, 오늘 신입사원 온다고 하지 않았나? 아, 네, 잠깐 옷 갈아입으러 갔어요. 아, 저기 오네요. 빨리 오세요. 이때 헐레벌떡 뛰어오는 수호 씨. 그 모습을 황 회장이 먼저 발견하는데. 수호 씨, 여기 회장님께 인사드리세요. 안녕하십니까, 너버짱 공업사 신입사원 백수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자. 이분은. 그러니까 얘가 신입이야? 우리 자주 본다? 서로 아는 사이세요? 아니, 그게 저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백수 생활 5년 만에 드디어 직장을 구하게 돼서 조금이라도 일찍 올려다 보니까. 아니 뭐 일찍 와서 열심히 일하려고 한 거니까 내가 오늘은 용서해 줄게. 하지만 다음부터 열심히 안 하면 너 다시 백수 시킨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 번 맞춰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래. 다행히 별 탈 없이 잘 넘어갔고 우여곡절 끝에 첫 번째 현장 업무를 맡게 된 수호 씨. 선배의 설명을 듣고 나니 더욱 의욕이 넘치는데. 이제 잘할 수 있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배님.